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우리 2부, 3부 함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행복자입니다. 자, 다른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합시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믿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빌 브레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 그는 현대인의 특성이 뭐냐? 이 현대의 특성은 불확실성 시대다. 불확실한 시대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혼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초청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참으로 늘 불안하게 삽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생이 되었다고 취업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성적도 올려야 되고 각종 스펙도 쌓아야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닐 때 대학생활하고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 성진에 대한 걱정, 특별히 결혼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을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달세도, 전세도, 집세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래서 아예 싱글족으로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싱글족으로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작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야말로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이 미래를 그럼 피할 길이 있느냐?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면해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것을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세상 성공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특별히 본문 통해서 초청받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족들은 인생의 이런 놀라운 영적 전환이 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요. 예수를 믿어서 이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체질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체질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데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로마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이 율법 체질. 율법 체질이 이 내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이 행함인데 모든 행함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 자, 구원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세상 종교와 모든 세상 종교는 싹 다 행함이에요. 다 행함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믿음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열심히 행해가 착한 일을 행해 가지고 절대자를 그렇게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머리를 깎고 돌을 닦습니다. 남자 여자가 머리를 다 깎고 돌을 닦아요. 여자가 머리를 깎으니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이 창조 원리 어긋났잖아요. 그리고 시집 장가 당하고 돌을 닦습니다. 나름대로 수도합니다. 선행을 많이 행해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고아원, 양로원 이런 불의업들 불교, 천주교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도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 아니고 착하게 살아 구원받을까? 모든 것 선행, 고행, 도덕적 삶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에 다 해결해 놨어요. 그리고 영적 진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구원받아요. 노력 필요 없어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막 바로 즉시로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뭐 영접을 했는데 뭐 몸이 뜨거워졌냐 뭐 환경이 바뀌었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더러운 성질 그대로 그 못된 습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영접했다. 영접을 했다. 영접을 진실로 했으면 끝난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즉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어요. 너무 구원이 쉬워서 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단 말이냐. 그 소중한 영생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든데 아니 천국의 영생에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데를 들어가는데 그냥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누가 믿냐? 양심이 있는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 아주 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안 믿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당장 나는 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까지. 말도 안 소리다. 얼마나 사는 게 그런 천국이 있다면 얼마나 힘든데. 스스로 안 믿어요, 아예.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바로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뭐 행교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들어가? 자, 이런 생각들을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착할수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육상에 교도소 가서 복음 증가할 때요. 때로는 100% 다 인정할 때도 있었어요. 당신들은 죄인이야, 이 나쁜 놈들. 그런데 당신들을 말이야, 세상 법을 여기서 갇혀 있지만 당신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 오늘 예수 영접하면 예수 보혈의 피로 당신들 죄 다 해결돼. 예수 영접해. 그러면 100% 다 해버려요. 왜? 아, 죄인 줄 자타가 인정하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배운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 구원의, 이 쉬운 이 구원의 이 길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해 나가는 걸로 착각한.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져야 진짜인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구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노력을 한다든가, 가치를 치른다든가, 가치를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치를 수 없어. 노력을 어떻게 사람의 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구원이. 여러분, 1조 빚 갚아라면 갚겠어요? 아니, 1조는 그냥 천억을 갚아라. 너 100억을 갚아라. 갚겠냐고, 평생의 서민들이 말이요. 못 갚아요. 영생은 100억도, 천억도, 1조도 아니요. 천조도 아니요. 영생은 이 가격으로 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공기를 그냥 공짜로 이렇게 숨 마시면서 살듯이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가치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멘. 뭐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근데 믿기만 하면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 끝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한다든가,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은 끝이라니까요. 뭐 믿음이 좀 좋고 안 좋고 그거는 뒤에 문제고, 지금 당장 구원은요. 그래서 교도소 전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신자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술집에서도 다락방 하는 거예요. 저 대구 가면요. 그 출신들이 술집 마담들이 현재 술집 술 장사하는 많은데 그 술집에 가서 술집 센터에 앉아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술 장사해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도 저 강남에 한번 가가지고 룸사롱 들어가가지고 한 30명 모인 마담들 앉혀놓고 내가 복음 전한 적 있어요. 마담들도 구원받아야지. 아멘. 공짜인데 뭐. 선물인데 뭐 그냥 받으면 되는데 뭐. 믿으면 끝이에요. 아멘. 믿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그랬어. 절대 은혜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출발이 중요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듯이요. 처음에 무엇을 심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따라하세요.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은요, 무엇보다도 은혜의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다는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신앙생활에 기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해요. 세 살 버릇 여덟 간다고요. 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속에 태아부가 있잖아, 태아부. 그걸 결혼 태아부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애가 생기 전부터 결혼 태아부에 나와요. 그래서 애가 생기면, 뱃속에 생기면 이 아이에게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애가 자라면 자라면서요 4주 5주 뭐 그러니까 두 달 석 달 돼가면서 크면요 애에게 메시지 애 사랑한다 찬양 불러주고 메시지를 막 그 노래 불러주고 계속 인격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태아부예요. 태아부 영아부 오면 태아부에서 큰 메시지 주고 영아부 가르치고 또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성년부 올라가면서 계속 메시지 심어주는 거예요. 배속에서부터 어떻게 되지 그 아이가 처음에 심어주는 그 메시지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전도자지 그냥 말이야. 대통령을 하든 재벌을 하든 뭐 학자를 하든 뭘 하든 그 렘넌트는 자라서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들은 게 복음밖에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증거한다. 그래서 심은 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이 언약 심어주기에서 목숨 것이 바랍니다. 이거 그래야 돼요. 세상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자고 하바드를 하고 서울대를 하고 박사 받고 소용없어요. 어느 날 다 무너진다니까. 언약 없이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가족들 이런 영적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부터 성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 1절로 3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이기심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이 바울의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을 말합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내용으로 확실하게 영적 선을 쫙꺼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그렇게 자르는 할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그것이 애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 조상 때부터 보아오고 배워왔던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너와 나와 피언약을 맺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 그 할례가 구원의 그러한 조건으로 제시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시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후에 14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에서였어요. 그러니 이 할례로 구원 받는다 전혀 상관없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을 내가 열심히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사장이 감사할 것도 없어. 내 수고한 대가 받는데 뭐. 그런데 한 달 동안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이 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이 가만 보면요. 기독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착해요. 더 착하다고. 주위에 보면요. 천주교인들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 거짓말 수시로 해요. 기독교인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천주교인들 잘 안 해요. 아주 나름대로 똑똑 정직하게 살라고. 불교인들은 막 정말 바로 살라고 그래요. 질적으로 이를 보면요. 내가 주위에 보잖아요. 불교인들 뭐 천주교인들 보잖아요. 기독교인이 제일 못됐어요. 여러분 말고 우리는 말고 참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상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구원받아.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지금.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갔죠. 혼자 지금 뭐 월급, 남들 죽으라고 일했는데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가. 지금 바울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안 돼. 양심 있는 사람은 힘들지요. 그래서요, 이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그게 뭐요? 큰 선물이죠. 사장님 그냥 주면.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어렵다. 라고 인정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게 있어요. 한 짓이라는 죄 지은 것 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어이롭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라. 자격이 없는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어렵게 된 거예요. 공로로. 그래서요, 여러분, Amazing Grace. 여러분, 그, 이 찬양을 잘 아시잖아요. 이 원래 직역하면요, amazing, 놀라운 grace,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우리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이,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이 그리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냐, 잔악, 무도한 노예 상인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이 노예 상들 중에서도 잔악무도할 정도로 악질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가 되고 난 존 뉴턴이 지은 이 찬양 찬송이에요. 본인이 구원받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의 삶을 살아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그래서 바로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잔악무도한 노예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살려줬구나. 은혜다 은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고백하면서 장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요?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청가대 오늘 말이죠. 천국에 가려내야 돼. 이 찬송을 아무나 부릅니까? 구원받은 성도만 부르지. 여러분, 이 스케줄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에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쫙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왜 스스로 그걸 만듭니까? 왜 불안, 염려, 초조를 만드냐고. 내려놔버리면 끝나는 거를. 왜 짜증나고 화나고 불쾌하게 만듭니까? 내려놓으면 끝날 거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해방될 텐데.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림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그야말로 싸움하도록 그렇게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함께 누리며 증거하라고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를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또 깨닫고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일주일 동안에 이 집은 난 속아야지. 성도의 교제하면서 서로 바라면서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는 이런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새가족들은 예원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고생하지 마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18절로 2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은 믿음 이후에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믿음. 구원 얻은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냐?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지. 자라가는 도다.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지.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너 믿음이 크도다. 야,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넬료 보고 칭찬하지요. 그런가 하면 왜 믿음이 적으냐?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아주 꾸중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었다.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새가족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때. 아니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들어봤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을 때 본인 자신의 몸이 생산 능력이 상실된 상태 완전히 끝났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90살 된 할머니 사라 그야말로 태가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느냐.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응?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걸 강조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막 100%, 200%, 300%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브라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져 가고 있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없이
더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언약을 확실히 성취시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몸이 죽었고 내 아내 몸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바랄 수 없는 거 바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교회를 다녀도 왜 간증이 없냐? 왜 증거하는 증인이 못 되냐? 체험을 한 적이 없어. 말씀 성취를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 하신 말씀을 잡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꽉 말씀 잡고 있었어요. 히브리 11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은 원뜻이요 원에 보면 보증수표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냐? 보증수표예요. 은은 부도나도요. 보증수표는 부도 안 납니다. 은행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요. 부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고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 믿음이 구체적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영교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문화산대 20층을 짓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본당 500억짜리 짓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가진 자들이 없어요. 다 서민들이요. 하나같이 다 개미군단들 믿음으로 눈물겨 의심을 떠 하나님이 하신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올 때마다 건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걸 느껴야 돼요. 실감나게 느껴야 돼요. J.B. 필립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너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있다. 특별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끝나는데 내려놔버리면 해결될 텐데 자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는 나야. 그러면서 참으로 이 필립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 보세요. 지금 상황 뭐 다른 변명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은 내 믿음의 크기예요. 돈 때문에 나 얼음 당한다. 그는 아직도 창세기 6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뭐 세계 뭐가 떠드는데 내면 속에 딱 내려놓지 못했어.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주인이야. 돈이 아까워. 돈이 최고야. 믿음으로 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헌금 못해. 십일조도 못해. 하나님 믿는데. 무슨 2, 3절 서밋 헌금들이 못 드려. 심지어 난 장로 안 해. 난 그런 임직한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자기 막, 하나님 안 믿는 거요. 그 자기 믿음 수준이에요,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멘.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크면 크게 쓰임 받아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쓰임 받아요. 쫑바리 믿음. 쫑바리 수준. 세계 보고 막, 이 교회 보세요. 우리 예언교 보세요. 2, 3, 7 나라 보고 막, 전 세계 보고 막, 막 그냥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리인데 나는 지금 맨날 앉아서 돈돈돈 하고 있어. 하나님 그 수준이야. 내 수준에 딱 제한시켜놨어. 하나님 이 이상 크면 내가 곤란해요. 부담스러워요. 나와 같이 갑시다. 나와 같이. 나는 그런 것도 싫고 나 뭐망도 싫고 다 귀찮아. 나 짜증나요. 나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갖다 놓고. 왜 하나님을 제안합니까? 필립스 목사님이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탄식을 해. 탄식.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 너 왜 인생 그래 사냐? 하나님 믿으면서 예언교에 나와있고 세이봉하면 어마어마한 비전을 듣고 있으면서 너 왜 그래 사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살았어. 다 계산 다 해보고 앞뒤 계산 다 해보고 돈이 있니 없니? 아, 돈도 없는데 뭘 합니까? 부장님 뭘 합니까? 회장님 뭘? 아, 전도사님 뭐? 목사님 뭐? 계산내. 그러면 하나님 능력 어디서 나타나? 돈이 없어서. 돈이 하나님입니까? 믿음이 앞서야지. 믿음을 하면 하나님 해주시지. 돈 없다 소리 해봐라 그냥 막. 신님 몽디로 박살을 내보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야지. 아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정말 일을 행하시네 진짜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2, 3절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건당합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병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이 병을 주의 뜻이라 하면 고쳐주옵소서. 아니면 그냥 두십시오.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세상 이기는 승리자의 삶은요.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예언교 오신 모든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참된 승리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교민이 처음에는 이민 가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허름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 가서 큰 저택을 샀어요. 이 저택을 샀는데 이 저택에는요, 이 집은요, 얼마나 집이 큰지요. 이 막 수영장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집이 좀 크면 수영장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집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말로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이 좋은 시설들을 그렇게 활용하지고 누리지를 못했어. 아침 일찍 나가지, 밤에 늦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뭐 언제 수영장 가서 수영합니까? 밤늦게 들어와서 그냥 말로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그냥 그 넓은 침대 놔두고 그냥 소파에서 드라마 보다가 그냥 자기가 일쓰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그냥 말로 장사하러 또 가고 그랬어요. 반면에 집이 넓으니까 청소하는 아줌마 오잖아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침에 일찍 9시에 왔어요. 와가 청소합니다. 청소 촤악 하고 그 좋은 오디오를 촤악 들어가지고 들으면서 그리고 촤악 수영하고 그 집에 있는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저녁 5시 되면 퇴근하고 그 다음에 또 쫙 노리고 이 주인은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바뀐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한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바뀐 상황을 누릴 수 있어야지. 응? 누려야지.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살아왔던 옛틀에 갇혀서 속고 살아.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 공동체에서 복음 안에 누리면 될 텐데 그 해석관, 내 가치관, 그 옛틀에 잡혀가지고 그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 세상 기준에 잡혀가지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 어떻게 살고 있어? 불행하게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세틀에 맞는 삶을 이제부터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그거 무언가 잡으려고 해도 자유치 못하게 만들 때 아니야, 나는 자유할 거야. 모든 부분에 자유를 선포하면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저게 다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인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새사람을 입자. 제발 좀 율법 속에 살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오세요. 복음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이 뭐 기욕해 일어나서 오케이라고.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원수를 맺습니까? 누굴 따집니까?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면 끝날 것을. 그걸 왜 그래 악착같이 따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멘. 오늘 참석한 모든 사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각 부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새로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 완전히 새롭게 사세요. 새틀 옛틀 벗어버리고 새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고 매주 예배 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성장돼요. 영계의 성도들 영적 새털 인생을 충만히 누리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 입혀 나가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